다음 인물 살펴봅니다. 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두 번째 인물들은 오산중학교 축구부입니다. 오산중학교 축구부가 2015 전국 중등축구리그 서울 남부권역 우승에 이어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C서울의 15세 이하 팀 오산중학교는 IBK 기업은행 제51회 축의 한국중등축구연맹전 프로산하그룹 결승전에서 전북현대 금산중을 꺾고 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올해로 창단 3년째를 맞이한 오산중은 두 개 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기록하며 공식 경기 21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전국 중등축구리그 서울 남부권역에선 16경기 106득점 3실점, 주계 중등연맹전에서는 5경기 13득점 3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탄탄한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산중이 중등부 강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치진의 철저한 역할 분담과 구단의 밀착 지원, 그리고 FC서울의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산중은 정상남 감독을 중심으로 총 5명의 코치진이 선수들 육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공격수 출신의 정상남 감독과 미드필더 출신의 박혁순 코치, 그리고 골키퍼 출신의 조준호 코치가 포지션에 맞는 세분화된 훈련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산중학교 축구부 코치진은 체계적인 분업화로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축의 중등연맹전에서 일주일 동안 5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도 결승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FC서울의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오산중학교 선수들은 볼보이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FC서울 선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열정만큼 오늘부터 열리는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는 물론 10월에 열리는 왕중왕전까지 모든 대회에서 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